코사김인데 이게 지금 넓혀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코사김이 제일 힘들어요. 옛날 아버지는 그냥 무조건 해오면 색깔을 막 몇 달씩 바랬는데 저는 요즘 잘 안 바래요. 그냥 그 자체로 이제 어두운 어두운 색깔 나게끔 해서 그냥 작업을 하면 오히려 더 예뻐하더라고요. 이게 무향을 넣었냐 하는 분도 계실 정도로. 자연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, 저는. 우리가 숲에 가면 좋은 공기를 마시잖아요. 그리고 늘 감탄하잖아요. 그게 곧 이거예요, 이게. 자연이 주는 선물? 그냥 모든 자연과 더불어 이게 저를 기억해 주면 너무,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.